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수 1호가 항소심 법정에 서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검찰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재판부가 1호에게 내린 선고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호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가까운 시일 내에 동종범죄를 연달아 저지르며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호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1호가 초범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 가수 1호의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